유튜브 촬영 편집 입문 제 10편 먹부리다 망한다. 먹부리다 망한다. 무슨 말이냐? 오늘은 편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집 중에서도 특히 화면 전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쓰시는 편집 프로그램에는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막이나 필터, 그리고 시작과 끝, 날 때 여러 가지 경우에 영상 효과를 넣게 되는데요. 이 장면 전환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장면 전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컷 전환입니다. 그리고 와이프, 디졸브, 페이드 등이 있죠. 이걸 다 말씀드리려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한 학기 강의가 될 것 같아요. 편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장면인 장면 전환 효과, 요 몇 가지만 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컷, 요거는 그냥 순식간에 이전 화면과 이후 화면이 바뀌는 겁니다. 딱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다시 필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화면 전환 효과입니다. 주의할 점은 앞에 화면과 뒤에 화면이 비슷한 샷일 경우에 엇비슷하면 컷 전환을 딱 하게 되면 화면이 좀 어색하죠. 어색한 게 보이십니까? 이걸 보통 컷이 튄다라고 합니다. 컷 전환은 서로 다른 장면을 찾아서 전환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비슷한 화면은 넘길 수가 없느냐? 꼭 필요한데 이 화면에서 이 화면으로 넘어가는 비슷한 장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습니다. 디졸브를 쓰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스르륵 넘어가죠? 시간의 흐름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와이프, FE 아닙니다. P입니다. 한 화면을 밀어내고 다른 화면을 보여주는 효과입니다. 이 전환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좌우 상하 대각선 가운데 계단 모양 뭐 용수철 뭐 튀는 모양 아주 많습니다. 화면을 날려버리기도 하고요. 화려한 효과가 많죠. 그런 화려한 효과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내 영상에 내 영혼을 팔아먹는 게 됩니다. 그 화려함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신기하다고 막 쓰면 이런 느낌이 옵니다. 보셨죠? 멋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쓰거나 일관성 없이 스토리의 흐름과 상관없는 화려한 기술만을 사용하면 이렇게 족보 없는 영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키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런 화려한 영상을 자주 많이 쓰는 게 기술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약을 오남용하면 중독되고 폐인되죠? 영상 전환 기술도 적당한 타이밍에 써야지 정신없이 쓰다 보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영상은 죽어버립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충실한 영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드. 페이드는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 있습니다. 페이드 인은 어두운 화면에서 점점 밝은 영상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반대로 페이드 아웃은 밝은 영상에서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영상의 시작은 페이드인, 영상의 끝은 페이드 아웃. 이렇게 하면 안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페이드 인 아웃이 들어가는 경우는 뭐 저녁 다음날 아침 장면 나올 때 다음날 아침 뭐 이런 자막과 함께 쓰여지는 효과입니다. 스토리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흘렀다는 표현, 한 판의 격정의 시간이 흘렀다는 표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표현, 상황이 반전됐다는 표현,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표현, 사건 전개의 장소가 바뀌었다는 표현 등을 적절하게 표현할 영상과 전환 기법을 찾아서 아주 적당한 타이밍에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효과가 멋있다고 막 쓸 일이 아니죠? 예, 제 10편
멋부리다 망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10편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촬영 편집 입문 시즌 1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소재를 개발해서 시즌 2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